옥녀를 울린 변강술. 남자란 남자는 모두 해먹은 남원고래 옥녀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더욱 강한 남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인터넷에 광고를 내기로 했다. 누구든지 하룻밤에 두 번 이상 자신을 만족시켜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노라고. 광고가 나가자 며칠 동안 힘께나 쓴다는 남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옥녀에게는 다들 신통치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 앞에 허름한 옷차림의 봉이 김선달이 나타났다. 봉이 김선달은 대뜸 옥녀에게 흥정을 했다. 하룻밤에 일곱 번 이상을 만족시켜줄 테니 대신 일을 치르는 동안 절대로 불을 켜지 말아달라고. 옥녀는 흔쾌히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날 밤부터 일을 시작했다. 한 차례 일을 끝낸 봉이 김선달이 뒷간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갔다. 그는 얼마 뒤에 다시 들어와서 일을 치렀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뒷간에 간다며 나갔다. 그렇게 몇 번을 치르고 나서 옥녀는 무척 만족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옥녀는 일곱 번째 일을 치르려는 순간 선달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을 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신의 위에 올라 탄 사람은 봉이 김선달이 아니라 웬 소도둑처럼 생긴 낯선 사내가 아닌가? 넌 누구냐? 선달이 놈은 어디 갔어? 옥녀의 다그침에 그 사내가 하는 말. 선달님은 밖에서 표 팔고 있는데요. 옥녀는 또 한 번 울었다.